광주 전남 생활체육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나호정 기자의 생생 생활체육. 발레는 전문 무용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최근에는 생활체육으로 일반인들도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나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저녁 발레학원.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사람들이 섬세한 동작을 취합니다. 발레는 전문 무용인들이 선보이는 우아한 예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발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 동작은 필수. 특히 장시간 균형 자세를 요구하는 발레 동작은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발레는 신체의 모든 근육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 그다음 자세 교정, 그다음에 몸의 근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레는 건강과 미용, 즐거움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확실히 이제 제가 굉장히 뻣뻣한 체형이었는데요. 이제 스트레칭을 매일 해줘야지 이게 발레가 기본 동작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 등도 많이 펴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한 동작의 발레,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